저희가 이제 현장 경험만 있었지 실질적인 가게 운영이나 이런 거는 여기가 처음이거든요.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조리사들이 몰랐던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.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,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부분들이라든지 저희 뭐 음악적인 부분들, 뭐 미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. 잉글리시 머핀 대신 에그 베네딕트에 접목을 시켰습니다. 왜냐하면 좀 더 부드러운 육구적인 것 바꿔봤습니다. 특별히 뭐 조미료를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제 맛을 내볼 수 있게. 열심히 한 전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. 단호박 모짜렐라 치즈 같이 해가지고 서양 퓨전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. 크리에이티브 셰프로 수업을 받으면서 최승훈 교수님 소스 활용한 걸 알려주셔서 거기에 소스랑 같이 해봤는데 맛이 더 반응이 괜찮더라고. 전에는 이제 주방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홀 서빙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네. 워낙 다양한 수업을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. 다른 수업 방식하고 너무 많은 차별화를 두고 수업을 하게 된 것 같고요. 그에 따른 교수진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, 외국에서 만나뵙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저한테 값졌던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창업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뭐 모든 방면에서 좀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새롭게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일단 이걸 듣고서 제 주변 사람들은 다음 기수에 하겠다는 사람이 생겼고요. 저도 이제 뭐 농림수사본과 좀 찾아봐가지고 더 좋은 강연이 있으면 들어보려고 합니다. 이 교육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가맹점주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님들한테 물론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마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외식 그런 맛보다 그 다른 더욱더 필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셰프였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학생들한테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받아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수업들이지 않았나 하고요. 더 많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보고 있습니다. 조리를 단순하게 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좀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셰프 쪽에 좀 국한된 교육이 아닐까 해서 참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요리를 보는 관점, 그다음에 식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